안녕하세요. 맨조사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. 설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. 안타깝지만 이번 설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뭘 드릴 게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맨조사 콘텐츠가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이걸 하이라이트로 묶어서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려보자 이렇게 돼서 저희 하이라이트들을 이렇게 잘라서 묶어봤어요.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. 콘텐츠를 보시면은 저희 오리지널 콘텐츠도 한번 찾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함께 보시죠. 아, 우리 엄마 내 일하고 돈 버는 거 알란가 모르겠다. 정도장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얼굴 가려야 되겠다. 생각보다 평생 남는데. 아, 근데 저 이거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는 거 그림을 빼야 돼서 조금 더. 땀 흘린 티를 내야 돼. 우리 팀장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아야 돼. 이게 팀장님이 바라던 그림입니다. 여기까지 갈까요, 그냥? 따뜻하고. 왜 이렇게 멀리 나가시지? 너 빨리 가시는 거 아닌가, 이거적으로? 피님, 고기 만두 꼭 시켜주세요. 네, 다 시켰습니다. 지금 물밀면, 만두, 비빔밀면. 돈이 없나 봐요. 결제 취소되는데요. 어? 아는 사람이다. 감독님, 제 위주로 찍어야죠. 제 위주로 찍으셔야죠. 똑같이. 이렇게요? This is just $10. $10? No. It's too expensive. D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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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. $4? Yeah, $4. $4, okay. Okay, thank you. 작품 났습니까? 낫다고 해주세요. 조회수를 늘려놔야 됩니다. 채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시작 페이지로 바꿔놓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에 다들 공감하고 계셨던 만큼 제일 확실한 예방책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아닌가. 네,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저희 이번 편 말고도 박 PD가 출연했던 맨주사 하이라이트도 준비되어 있고요. 저희 커피도시 부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전재현 바리스타의 콘텐츠도 하이라이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희 비공식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부산시 소식들 담는 콘텐츠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큰절로 마무리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Oh!